왜냐면 학교에 자주 안 왔어요. 그래서 아니 되게 그 여학생들한테 신비로운 그 존재였어요. 가끔 나 가끔 오니까 학교. 그리고 정우성 닮았습니다. 그 영화과 정우성이었고 그다음에 광창과 왕조연으로 성공을 했어요. 아니 거기 참 인심들이 후하네. 서로 막 붙이는구만. 아, 좋아하시잖아요. 허은이 씨가 근데 약간 숨어있는 풍문 제조기래요. 네. 아~ 벌써 아까 저희 제작진이 그러는데 뭐 따끈따끈한 풍문을 벌써 만들었대요. 네. 네. 아, 오늘 와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네. 이제 모니터를 좀 했어요. 네. 네. 근데 김구라 씨하고 봉태규 씨 이렇게 투샷 잡힌 화면을 보고 네. 아, CG를 많이 쓰는구나. 무슨 CG요? 아, 김구라 씨 얼굴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완전 중상모략이지. 아, 그러니까 요즘 방송에 이렇게 한 사람의 얼굴 크게 삥 하는 거 네. 있잖아요. 아, 그걸 한 줄 아시겠어요? 근데 목에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저거 CG가 아닌가? 화면이 됐는데 아, 아닌 거죠. 근데 세다. 오해는 마시고 근데 와서 보니까 봉태규 씨가 심하게 작으시네요. 지금 작아요. 민폐예요. 네. 네. 요즘 또 진짜 사다이 아, 너무 대세인데 이렇게 아니 뒤늦게 숟가락 쑥 얹어가지고 네. 아주 좋아졌어요. 그죠? 네. 얼마 전에 진짜 그게 악건이었던 것 같아요. 씨름하셨잖아요. 씨름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편집이 아니라 막 몇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던데. 네, 장혁 씨가 근데 그 전에 뭐 했냐면 막 몸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 막 막 이런 거 막 하고 했는데 확 넘어가서 그냥 한 번에 넘어갔거든요. 아, 졌어 그래서? 졌어요. 어, 힘싸움이 엄청납니다. 힘싸움이.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저희한테 절권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사실 그때 저희가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휙휙 넘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휙휙 넘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때. 너 진짜 너. 야, 놀러 와봐. 아니, 형 뭐 그렇게 성을 내 그럴 수도 있지. 야, 진짜 한번 보여줘.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보니까 그때? 그 씨름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 장현 씨. 아, 형 많이 막 좋으면 너 죽어. 방송이라고? 방송이라고? 이런 성격 알잖아. 야. 여기까지 하자. 아이고, 아이고, 웃겨. 아이고, 웃겨. 야. 아니, 근데 발끈하셨어요, 지금. 발끈. 아, 근데 그게 깎았어요.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나봐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앞에 아, 화면에 나온 게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어, 원래 제가 씨름 선수가 아니었어. 아, 그죠, 그죠. 그죠. 아니, 그 상황에서. 아, 그 상황에서. 앞에서 그 친구가 도발을 하더라고요. 몸으로써.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영혼이 나갔나 봐요. 근데 휙 넘어가고 나시고 당황하신 게 당황하셨죠. 이게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할 테니까 뛰지 말고. 됐잖아. 아까 방송이다. 알겠어요. 일부러 넘어져줬다고 하니까 지금.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눈이 많이 상한 상태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힘이 있더라고요. 어. 아, 그럼 세죠. 나이 근데 세죠. 정말 이 고수들끼리는 찰나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죠. 정말.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데 왼쪽으로 딱 틀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몇 차례가 있었어요. 쭉쭉 하다 보니까 아, 뭔가 했던 친구구나. 그래서 머리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걸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먼저 이제 기술이 들어가요. 그 순간에 이제 중력이 중력 나와요? 중력까지. 창혁 씨가 대한민국에서 요즘 제일 바쁠 것 같습니다. 뭐 영화 찍고 틈틈이 또 군대도 다녀오고 책까지 아우. 내셨다고 그래요. 야, 제목이 열혈 남자. 그다음에 이 책이 정말 인상적인 게 책 목록에 다 한 줄의 힘이에요. 아, 그래요? 에세이지네요, 그러니까. 뭐 첫 페이지부터 지금 시작하라, 우연히 인연이 된다, 자만하지 마라, 성공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막연히 성공을 쫓는 것보다 눈앞의 행복을 지켜라. 네, 근데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잘 지으셨는데 그때 왜 맥주는 시원할 때 마셔야 된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자숙할 때. 아, 제목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독설 대신 진심으로.
표지 웃어 이 사람. 아니 근데 표지가 참 멋졌잖아요 그 책.